특징은 뭐냐면은 이사 갈 때마다 이 묘대운에 이사를 하잖아요. 그럼 묘대운 초에 예를 들어 이사를 했다. 그럼 보통 양상이 두 가지입니다. 1번 그냥 투자를 위한 이사입니다. 투자. 자꾸 아파트 옮겨 다니는 거죠. 사고 팔고 분양 받아서. 이거 투자죠. 두 번째,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사 갑니다.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거를 옛날에는 이제 많이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, 이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이사 다니기 귀찮고 막 평생 내살 집을 구하러 다닌다면서 묘대운에 오면은 그 소리 합니다. 그죠? 근데 묘대운 내에 이사는 자기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, 그냥. 묘대인 내에는 또 이사 가게 돼 있다. 틀림없다, 그거는. 주거 변동이 심해요. 자,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, 토끼에 대한 동물을 이해해야 됩니다. 토끼를, 선생님들, 토끼를 좀 키워보세요. 취미로라도. 토끼를, 예전에 그 시골 가면 토끼를 다 키웠어. 토끼 가죽 털도 필요했고, 고기도 필요했는데, 토끼가 생각보다 그 번식력이 대단하거든. 토끼가 대단해요. 근데 특징적인 건 어떤 거 있냐면, 그 토끼를 가둬놓고 키우잖아요. 그럼 가둬놓고 키우면은 새끼를 놓거든. 그럼 귀여워가지고 손을 넣어서 딱 잡죠. 새끼를 만졌지. 바로 물어 죽입니다. 자기 새끼를. 그게. 그래서 절대 가까이도 못 가게 하는데, 토끼가 이제 보통 토끼를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다가 한 번씩 토끼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문이 열리면 이제 탈출을 할거 아니야. 탈출하면은 예전엔 다 마당에 다뭐 흙이니까 거기 다 풀이죠. 그죠? 풀이 많죠. 다. 어디 가나 풀이니까. 이게 살인문을 이렇게 딱 제쳐놓으면 토끼가 집 밖을 나가요. 집밖을. 그래서 자기 집은 알아서 다시 들어옵니다. 놔두면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토끼가 이게 초원이야. 이게 초원이야. 초원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딴 걸로 합시다. 초원인데 자, 이 정도 넓은 초원이 있다. 선생님 여기 풀인 거야. 이게 다. 근데 거기에 토끼 한 마리가 토끼 한 마리를 딱 던져 놓았어, 이렇게.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떠, 토끼 한 마리가 있다. 그러면, 선생님, 토끼가 풀을 뜯는 거를 짧아야 됩니다. 토끼가 여기서 풀을 앉아서 풀을 뜯다가, 깡총 한 번, 두번 옮겨 띄고, 어떻게 하냐면은, 거기서 또 풀을 뜯어요. 한 자리에서 야금야금 차례대로 먹지 않아요. 자꾸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거든. 그러면 깡총 여기서, 깡총 여기서, 그 다음에 깡총 여기서, 깡총 여기서,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, 한 자리에서 풀을 뜯지 않습니다. 토끼는 아무리 거기 맛있는 풀이 있어도, 선생님, 많아도, 띕니다. 띠에 옮겨서,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, 자주 옮긴다. 이런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. 옮기는데, 선생님, 내가 예를 들면 이쪽에 풀이 맛있는 게 있어. 이쪽에. 예. 그럼 여기로 왔다가도 또 딴도 또 옮깁니다. 근데 옮기는 옮긴다. 1번. 그 다음에, 자. 근데, 규칙성이 없다. 이거예요. 선생님, 이게 어떠한 뭐, 여기 이렇게 풀을 뜯고,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풀을 뜯고, 이런 게 없다고. 그냥, 중구난방이야, 그냥. 규칙성이 없어. 방향. 정해진 방향이 없다, 이거야. 이게 이걸로 끝납니다. 토끼에 대한 연구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선생님, 보십시오. 주거변동 심하다, 이 말이었어요. 이게, 그런데 또 뭐냐면은, 정해진 곳이 없어요. 정해진 곳 없이 그냥 이사 다니는 거예요. 이게 특징이 있어요. 그러면
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미정이라는 미정이야. 어떤 뭐가 미정? 미정에 대해서 또 미정의에 대해서 배우자. 미정은 미정은 결과 방향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자기가 예를 들면 이때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잖아요.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은 그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이잖아, 누구나 처음에는. 근데 하다가 또 엉뚱한 것도 또 다른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. 자기는 처음에는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, 그 다음에 결과도 뭐냐면, 이게 어떤 거냐면,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인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토끼가 움직일 때 방향도 정해진 곳이 없고, 그죠? 그 다음에 자주 그냥 옮길 뿐이야. 그러니까 이제 이 토끼 묘자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저 누가 유튜브 그 댓글에다가 묘대운이라고 했는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. 그러니까 이때 선생님 뭐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추천하는 건 뭐야? 그래. 부동산 사고 팔고를 많이 하라.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. 그럼 이걸 직업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공인중개사 하면은 사고 팔고 하는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게 손님 많이 옵니다, 이때. 공인중개사 업무를 이 묘대원에 하면은 손님이 많이 옵니다.